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산 꼴통 아 통따렁땅 땅땅 따르렁땅 땅땅. 저는 지금 수변공원 부산에서 그 유명한 수변공원 가려고. 자, 앞에 보이는 저 언덕배기 하나 있습니다. 저 언덕배기로 넘어가면 수변공원인데, 지금 제가 온 곳은 저 앞에 보면은 부산 밀락역, 전철역이 밀락역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저 아파트, 큰 아파트 있죠. 저 앞입니다. 저 밀락역에서 하차해가지고 1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요 코앞입니다. 예. 지금 요렇게 나오거든요. 요렇게 나오면 저 지금 차 올라가는 저 언덕배기 살짝 땀 좀 흘리면 됩니다. 저 언덕배기만 살짝 넘어가면은 그 광안 그 저 밀락 예, 수변공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해도 조금 살짝 떨어지고 찬바람도 살살 불고 상당히 뭐 그래 많이 덥지도 않고 좋은 날씨인 것 같아가지고 수변공원 탐방하러 가보려고 좀 나왔고요. 앞에 저 KNN 방송국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의 전당 보이고요. 신세계 백화점 보입니다. 한번 땡겨볼까요? 예, 앞에 저게 KNN 방송국입니다. 저게 영화의 전당. 예, 그리고 저게 신세계 백화점. 예, 자, 그렇게 하고, 앞에 오가 이제 수영교입니다. 수영교. 수영다리입니다. 자, 저는 이제 요 언덕배기로 올라가서, 그, 나중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자,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아,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이었습니다. 제가 그 수영에서, 갈비집 조그만 거 하여튼 할 때 싹 다 말아 먹었지만, 예, 그거 할 때 이 길이 없었기 때문에 저 언덕배기 넘어 다녔었거든요. 그거 생각하고, 지금 지금 이 길이 생긴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예, 참, 그 옛날 그 철없던 그, 옛날 생각을 또 아직도 지우지를 못했나 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언덕배기는 이 길 생기기 전에, 이 해안도로, 이 산책로가 생기기 전에, 제가 굉장히, 자주 이용했던 그 언덕배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정합니다. 산책로 따라서 쭉 가서 수변공원에 도착하면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지금 수변공원 가는 중이고요. 잠깐 중간에 한번 그 경관을 보시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에 저 광안대교입니다. 광안대교. 아, 자, 저는 이제 수변공원에 도착하였습니다. 보시면, 광안대교 밑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식물들을 가지고 오셔서, 또는 배달시켜가지고, 가족들끼리 즐겁고 오붓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아직, 이런 시간이라서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시간이 이제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하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밑에 여기 이 공간이 아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찰 겁니다. 요 밑으로. 이게 지금 다음 달부터는 이 길을 출입을 통제를 합니다. 워낙 너무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많이 와서 지금 코로나 영향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다음 달부터는 어디 입구를 만들어가지고 출입을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 QR코드 각자 휴대폰에 QR코드를 찍어야지만이 입장이 가능하게끔 예 그렇게
앞으로 다음 달부터 시행을 한다고 지금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오실 분들은 QR코드를 잘 찍어가지고 그렇게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나가가지고 주변에 어떤 그 음식들을 갖다가 팔고 있는지, 또 주로 여기 오시는 그 시민분들은 어떤 음식들을 많이 배달시켜 먹거나 어떤 음식을 많이 가지고 와서 여기서 지금 먹고 있는지 한번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아저씨는 지금 팥빙수 해가지고 팔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아직도 이른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지금 가면 갈수록 앉아 자리 없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지금 광안대교에도 이제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광안대교에 이제 불이 이제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광안대교에 불이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는 있을 수가 아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앞에 그 어떤 음식점들이 있는지 한번 저 탐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갈 때까지 건너갈게요. 자, 여기 수변 공원에서 네, 쭉 한번 보시고요. 앞에 요트가 저 광안대교 밑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돌아가지고 요 길 앞으로 한번 가면 가게들이 많은데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세븐일레븐 가게가 있고요. 보면은 놀이연습장도 있고 뭐 닭강정, 회를 썰어서 팝니다. 파라의 산타도 썰어서 팔고, 줄 서가 있는 데는 보니까 닭강정 파는 데네요. 지금 앞에 여기 지금 줄을 많이 서가 있죠. 여기는 지금 닭강정 가게입니다. 아, 닭강정, 오동, 오뎅탕, 부추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파는 가게입니다. 네, 화르마트도 있고. 이렇게 이제 손님들이 직접 가가지고 직접 사가 와가지고 이제 가지고 와서 예, 그 공원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먹기도 하고, 아니면은 배달을 시켜서 이제 먹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변 공원편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에 좋은 볼거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수변공원 가는 중이고요. 잠깐 중간에 한번 그 경관을 보시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에 저 광안대교입니다. 광안대교. 아, 자, 저는 이제 수변공원에 도착하였습니다. 보시면, 광안대교 밑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식물들을 가지고 오셔서, 또는 배달시켜가지고, 가족들끼리 즐겁고 오붓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아직, 이런 시간이라서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저 시간이 이제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하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밑에 여기 이 공간이 아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찰 겁니다. 요 밑으로.
이게 지금 다음 달부터는 이게를 출입을 통제를 합니다. 워낙 너무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많이 와서 지금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음 달부터는 어디 입구를 만들어가지고 출입을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 QR코드 각자 휴대폰에 QR코드를 찍어야지만이 입장이 가능하게끔 예 그렇게 앞으로 다음 달부터 시행을 한다고 지금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오실 분들은 QR코드를 잘 찍어가지고 그렇게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나가가지고 주변에 어떤 그 음식들을 갖다가 팔고 있는지 또 주로 여기 오시는 그 시민분들은 어떤 음식들을 많이 배달시켜 먹거나 어떤 음식을 많이 가지고 와서 여기서 지금 먹고 있는지 한번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아저씨는 지금 팥빙수 해가지고 팔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아직도 이른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지금 가면 갈수록 앉아 자리 없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지금 광안대교에도 이제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광안대교에 이제 불이 이제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광안대교에 불이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는 있을 수가 아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앞에 그 어떤 음식점들이 있는지 한번 저 탐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갈 때까지 건너갈게요. 자, 여기 수변 공원에서 네, 쭉 한번 보시고요. 앞에 요트가 저 광안대교 밑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돌아가지고 요 길 앞으로 한번 가면 가게들이 많은데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세븐일레븐 가게가 있고요. 보면은 놀이연습장도 있고 뭐 닭강정 회를 썰어서 팝니다. 하루에 센터에서 썰어서 팔고 줄 서가 있는 데는 보니까 닭강정 파는 데네요. 지금 앞에 여기 지금 줄을 많이 서가 있죠. 여기는 지금 닭강정 가게입니다. 아, 닭강정, 오동, 오뎅탕, 부추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파는 가게입니다. 예, 화르마트도 있고 이렇게 이제 손님들이 직접 가가지고 직접 사가 와가지고 이제 가지고 와서 예, 그 공원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먹기도 하고 아니면은 배달을 시켜서 이제 먹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변 공원편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에 좋은 볼거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